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요. 비가 오는 시점은 좀 늦은 편입니다. 오늘 늦은 오후에 서해안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밤이 돼서야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가량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제법 요란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이 비는 내일 아침이 돼서야 그칩니다. 이 문제는 비가 그친 이후인데요. 오늘만 해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정도지만 내일은 5도가 뚝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2, 3도 정도가 낮아집니다. 초겨울 옷차림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. 늦은 오후부터는 서해안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. 현재 기온은 구례와 순천 5도, 광주가 12도, 해남이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많게는 10도 정도가 떨어졌습니다. 낮 기온은 20도를 조금 밑도는 정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햇살이 없겠습니다. 물결은 잔잔하게 일다가 점점 높아집니다. 비가 오는 새벽 사이에는 먼바다에 풍랑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음 주에는 낮 기온도 10도 가까이에 그리고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서리 피해를 입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